내가 이거 저거 알려줄게. 돌솥 비빔밥 하는 거 알려줄게. 돌솥 비빔밥. 이제 보통 우리 왜그 돌솥 냄비 있지? 돌솥 냄비. 아니면 뚝배기도 좋아. 여하튼 이 토기를 얘기하는 거야, 토기. 옹기라고 하죠, 옹기. 그치? 보통 왜 일본 냄비 같은 거 있잖아. 그러면, 자, 지금 메모하는 거지, 여러분들. 자, 일단은 불에다가 그 냄비를 올려. 그러면 이제 냄비가 이제 뭐 물이 있으면 이제 물도 잘 없어지잖아. 거기다가 불을 좀 약하게 하고 거기다가 그 참기름을 한두 숟갈 정도 이렇게 놓는 거야. 참기름. 그럼 참기름이 이렇게 다 코팅이 되겠지. 거기다가 따뜻한 밥을 넣어야 돼. 따뜻한 밥. 그 다음에 따뜻한 밥을 넣고 거기다가 나물을 좁게 올려.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. 뚜껑을 닫아. 그러면 어차피 밥도 다 익은 거지. 그렇지만 중불 정도는 해야 돼. 너무 약불에 하면 안 돼. 그러면 밑에가 누룽지가 쫙 생기는 거야. 그리고 얼른 고추장을 준비하는 거지. 그런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소리가 들려. 이렇게 기름이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거든. 그리고 살짝 봐. 누룽지가 생긴 것 같아. 그럼 그거를 받침에 딱 올려놔서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누룽지 넣고 참기름만 조금만 더 넣어서 비벼봐. 기가 막혀. 식당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야. 맛있어, 맛있어. 알겠지? 들기름도 좋은데 들기름은 타. 그래서 원래 참기름 바르는 거고 나중에 만일에 조금 넣을 때 들기름 조금 더 들기름은 신선해야 된다. 오래된 거 먹으면 쪄든 거 먹으면 안 돼.